여기는 특히 많이 쓰는 스위치, 그다음에 중요한 스위치, 엔진에 불이 났을 때 이제 처치하는 장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여기만 이상하다, 그럼 여기만 불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자동차 악셀레터처럼 비행기 힘을 넣는 장치. 쭉 하면 비행기 엔진에 파워가 들어가죠. 여기 인천공항 야간 모습입니다. 저희 라이트가 팀이 이렇게 있네요. 저녁 때. 아침에 이제 해 뜨기 전에. 비 오는 날씨, 구름빛 많이 느낀 날씨, 조금 안개도 있고, 활주로 젖은 상태 이런 것도 있고. 오케이. 뜨면 비행기가 뜨죠. 다 올라왔으니까 바퀴가 필요 없죠? 바퀴 돌려요. 소리 들어보세요. 바퀴 들어가는 소리. 인천에서 지금 북서쪽으로 떴어요. 저쪽에 산 제일 높은 데가 북한 쪽이에요. 1분 30초 후에 앞에 비행기가 올 거예요. 비행기가 알아서 저 항공기를 피해가요. 그리고 트래픽. 이런 식으로 어느 바운더리 안쪽으로 들어오면 얘가 소리를 내요. 비행기 자체가 지금 제가 만지지 않은데도 알아서 비행기가 지금 강화를 하고 항공기가 위험 상황에서 컴플리트한 상황에서 지금 벗어나니까 비행기가 원래 고도로 다시 지금 원상복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기류가 딱 이렇게 됐어요. 비행기가 이상해요. 그럼 조종사가 이거를 막는 거죠. 공항도 좀 바꿔주시면 어떡해요. 자, LA가 됐어요. 여기 산타모니카에 보이네. 자, 여기가 이제 LA 도착했습니다. 착륙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연기 나오죠? 오, 진짜네. 이게 놀란 거예요. 연기가 나오고 있어요. 언제 빨리 내려. 바로. 23, 5. 마스크를 생략했어요. 악역이었기 때문에.